케라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립종 좁쌀종은 몸에 해롭는 않지만 보기가 좋지 않다. 비립종을 빨리 제거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옥수수 전분과 식초. 옥수수 전분과 식초를 이용하면 빠르게 비립종을 없앨 수 있다. 사과 식초 1작은술에 옥수수 전분을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넣어준 뒤 비립종이 생긴 부위에 바르고 2에서 30분 정도 기다린 뒤 미온수로 씻어내면 비립종이 빠르게 제거된다. 2. 사우나. 따뜻한 사우나는 비립종을 없애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사우나를 하면 열기로 인하여 모공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비립종을 문지르면 쉽게 없앨 수 있다. 3. 피마자유. 피마자유의 살균 성분은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여드름 및 뾰루지 발생을 예방해줄 뿐 아니라 비립종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피마자유 1작은술을 피부에 바르고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후 미온수로 씻어내준다. 4. 꿀. 꿀의 보습 및 항산화 효과는 비립종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이런 방법들로 꾸준히 피부를 관리해도 비립종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여린 피부를 가진 유소아의 경우 비립종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쉬우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따라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햇빛을 피하자. 햇빛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비립종이 퍼기지 쉬워 제거가 더 힘들어진다. 비립종 제거를 위해서는 최대한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주거나 선크림을 발라 차단해주는 것이 좋다. 6. 피부 관리. 비립종이 발생하는 주 원인은 잘못된 피부 관리에 있으므로 피부를 꼼꼼하게 씻고 주기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야 하며 세안이나 샤워 후에는 보습 크림을 발라 건조함을 방지해 주는 것이 좋다. 7. 석류. 비타민C가 풍부한 구운 석류가루는 오래전부터 비립종 제거에 널리 쓰여온 재료이다. 항산화 성사람도 풍부하므로 비립종뿐 아니라 다양한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 구운 석류가루 만드는 방법. 석류를 짙은 갈색으로 모양이 뒤틀릴 때까지 구운 뒤 곱게 갈아주면 구운 석류가루가 완성된다. 완성된 가루를 물에 개서 비립종 부위에 발라주면 된다. 비립종이 사라질 때까지 주 1회 반복하자. 8. 레몬. 레몬 반 개를 짠 뒤 설탕 2큰술, 올리브 오일 1큰술과 섞어 레몬 스크럽을 만든다. 이후 스크럽을 얼굴에 바르고 몇 분간 마사지한 다음 20분 후 미온수로 씻어주자.